자, 서든과 투잡 260레벨, 소지금 1200만원, 신등 143, 전장금액 14억 7천만원 있으시네요. 들어볼게요. 자, 본캐가 풀 외변에 주태갑투, 북두칠성 지국요, 홈 지국손, 신발이 없어요. 바투의 반지, 거래 불가, 절대 두이반지, 광목, 기간제 아마 갑투, 천기 변광목, 아마반상, 홈 고천극, 광목부, 풀 외변이고요. 제이덕명왕 사아마인데 사아마의 옥형 아마테라스, 모든 능력치 플러스 40, 공명관, 치유천왕 지환, 황제의 반지, 풍백셋이 없네? 야왕 맹획, 맹획의 무기, 거불 황관상, 북두칠성 대이덕 요대, 주작이 주작깃, 그리고 풀 외변이고요. 야차는 풀 홍린, 거불 두이반상, 낙세 팔찌 하나, 250짜리 원숭이 주술사 사공명에다가 해바라기 반상, 250짜리 부동명왕 사아마 지력반상, 공명관에다가 올힘해서 힘 4100, 특성기술은 10압박 6집중, 뭐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겠죠. 7광풍 10충돌, 야 대이덕도 만렙이야. 대이덕 7끈기 10돌풍, 맹획도 만렙, 10돌입 7고무. 근데 부동은 엄청 많네. 250짜리 아르주나, 얘도 4공명에다가 태오 해서 약간 좀 더 마력 세팅으로 하셨고, 259짜리 주몽 아마갑 3공명 태요 그래서 마저 255, 노부츠나 250짜리 노부츠나, 패시브 특성 10개, 250짜리 바지라오 6광분 10고양, 259짜리 초선 전용 3피스, 기간제 변아마 흰반상 해서 약간 체력 15,000, 그리고 지력 9,500 해서 10지능이고요. 조합은 이 조합으로 이제 잡으신 거죠? 사냥하면서 먹은 게 이게 끝이에요? 야, 근데 악몽 정수 많이 나왔네. 악몽을 피우는 씨앗 615개, 악몽의 정수 42, 불의 인장 119, 악몽의 인장 112, 검기열 15, 악몽의 결정체 화 44, 불의 정령석 136, 작불속 214, 거대 금속팔찌 625, 천왕검을 본뜬 검편 884, 악몽의 가루 36, 물의 인장 2, 물의 결정체 4, 작물속 4, 정기구슬 수 4,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문서가 무간귀. 아, 허벤인데도 얘를 잡으신 거예요? 얘를 굳이 잡은 이유는? 지국 신발 때문에 잡으신 거예요? 아, 본캐 신발이. 그래서 이거를 벗겨놓고 지금 매물이 없어서 직접 캐려고 잡았습니다. 무관기 만 마리, 만 2마리 지금 카운팅 돼 있는데, 그게 몇 초 컷 정도가 나오나요? 허벤이라서 근데 잘 잡히죠, 엄청? 평균 12초 컷, 한 부대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한 시간에는 몇 마리 정도 잡아요? 시간당 한 150마리에서 170마리 정도 잡는데 평균 160마리 정도. 본캐가 딜특인가요? 1 저항, 5 기합, 3 충격, 1 공진, 만 마리 기준으로 160이면 62.5시간. 와, 엄청 오래 걸리네. 자, 일단 상자 아이템 먼저 볼게요. 악몽 씨앗 이게 65만원, 615개. 그 다음에 검편 366,000원. 거대 금속 팔찌랑 검편이랑 상대가가 똑같기 때문에 7억, 상자 아이템 7억 1928.7만원. 소분정이랑 승전주화는 따로 카운팅을 안 했었대요. 소분정, 소분정, 승전주화는 따로 카운팅을 안 했다. 다 더해볼게요. 야, 이게 많이 나온 게 아니지. 62시간 사냥했는데 11억 3307만원 상자 수익만. 그 나머지 아이템들은 육전 가서 청룡 서버 최저가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몽의 정수 6,500만원 정도에 이게 판매가 되나요? 작은 불의 속성서 50만원이네요. 불의 인장 130만원, 악몽의 인장 99만원, 불의 정령서 45만원 하네요. 검은 기운의 결정체 1,078만원, 악몽의 결정체 화 딱 100만원, 물의 결정체 59만원, 물의 인장 150만원, 작은 물의 속성서 65만원, 전기구조조각 수 322만원. 유기전 수익도 한번 더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육전 수익 33억 8,967만원, 소분정 승전주화는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요. 11억 3,307을 하면 45억, 45억 2,274만원 나왔고요. 이걸 나누기 62.5를 하게 되면 7,236만원. 만약에 여기서 지국 신발이 나왔다면 70억에 팔렸다고 들은 것 같아요. 지국 신발 70억, 이 만약에 한 시간에 이번에 만 마리를 잡아서 나왔다 그러면 총 수익이 얼마가 되는 거야? 115억 되는 거야? 이거 맞음? 지국 신발 70억으로 잡았을 때 1만 마리에 한 개 드랍을 했다
그러면 1시간 수익이 1억 8,400만원. 2만 마리의 한 개의 드랍이었다고 치면 얼마가 되려나? 1시간 수익 1억 2,836만원이 되네요. 지국 신발, 주작, 깃 한 개도 못 먹은 기준으로 1시간 평균 수익은 7,236만원이 났고요. 지국 신발이 70억 기준으로 1만 마리의 지국 신발이 한 개가 드랍이 됐다면 1시간 수익이 1억 8,436만원 올라가게 되고 2만 마리의 한 개가 드랍이 됐다면 1시간 수익이 1억 2,836만원이 나오게 되네요. 자, 여기가 무관기 만 마리 수익 정산이었는데 1시간에 한 7천만원 정도 벌리는 상터다. 레어템이 안 떨어집니다.